네, 400m 일반부 남자 우승자 김우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은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지금 북군체육부대 소속의 김우현입니다. 네, 제가 인터뷰 나누기 전에 조금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. 저녁이 언제라고 하셨죠? 21년 8월 7일 저녁입니다. 네, 지금 반 정도 남았잖아요. 아, 네, 1년 좀 남았죠. 지금 어떠세요, 좀? 야, 이게 좀 대답하기 좀 그런데 네. 시간은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녁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. 아, 지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네, 둘 다 소홀하지 않게 또 대학원 수업도 잘 하면서 성적도 잘 내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경기 얘기 좀 할게요. 이등 선수가 엄청나게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지 않았습니다. 본인도 아시나요? 네,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오늘 결과가 나온 본인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? 아무래도 그 400m 선수들 중에서 제가 스피드가 조금 더 있지 않나. 초반에 나가지 않았으면은 막판 스퍼트에서 잡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초반에 스피드를 조금 더 내서 안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기에 장거리나 단거리보다 사실 400m가 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더 힘든 종목이라고 들었어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단거리 종목 중에서는 가장 긴 종목인 만큼 자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이제 끝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내년 목표 들어볼게요. 내년 목표는 이제 제 최고 기록인 40초 96을 넘어서는 게 제 목표이고 또 이제 대표팀에 합류해서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? 올 시즌 마쳤으니까 소감.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이 출사 제한을 먹었었는데 이제 시합 끝나고 휴가를 나갈 수 있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유쾌한 소감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김에서 전화 받았습니다.